자, 오늘 가을 가고 겨울 시작된다는 오늘의 입동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해마다 이맘때쯤 일어나는 사고 밀착 취재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특히 새벽에 많이 춥습니다. 보일러 안 켜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특히 장시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켤 때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겨울 원룸에서 잠을 자던 한 남성이 숨졌는데 아무런 외상도 침입에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이사 온 지 한 달 반 됐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엄청 놀랐어. 그리고 원룸에 있었던 또 한 명의 남성.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놈이 화장실에서 신고를 한 거지. 저도 결론을 켜가지고 저도 쓰러져 버린 거죠. 주민에 따르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정 씨가 쓰러져 있는 친구를 깨우려 했지만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화장실에서 한 분은 누워 있었고 한 분은 심정지대에 있는 상태였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연통이 빨다 오더라고. 부검 해보니까 폐가스 중독 나왔어. 폐가스 중독. 네, 부검 결과는 가스 중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일산화탄소 때문이었는데 보일러에 연결된 대기통에서 가스가 유출됐다는 거죠. 피부 내에 산화탄소도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인명 피해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건물을 벗어나는 사람들, 가스가 누출되자 긴급히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심한 경우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좀 나서 사람들이 하나 둘 막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같은 시간 다른 두 집에서 각각 시신이 발견됐는데 원인은 역시 배기통에서 누출된 문을 딱 따니까 출구 그 코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딴 사람들 다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냥 극소량만으로도 신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특히 보일러 배기통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데 장시간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그 갑자기 안전 점검 없이 보일러를 갑자기 가동시키는 11월 달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일러를 켜기 시작했다는 김세영 주부댁입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태가 어떤지. 쌀쌀해지면서 무심코 켰다는데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본체도 솔직히 안 보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 있는 거 버튼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온수가 나오나 안 들어오나 방이 따뜻해지나요? 뭐 이 정도만 보지. 일단 뭐 보일러가 돌아가나? 그렇죠.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안 보게 됐죠. 방치했던 보일러, 최근 사용을 시작하면서 약간 이상한 점을 느꼈다는데 저 비염이 있어서 냄새까지는 모르겠는데 머리가 지금 벌써 띵해요. 그래서 설비 전문가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하고 또 이 부분이죠. 네일 실리콘이라고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 이음새 부분은? 네. 셀 확률은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샌다고 보면 되죠. 마감 처리와 내부 부속의 파손으로 일산화탄소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 자, 이렇게 틈이 생긴 부분으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보일러를 가동한 뒤에 수치는 얼마가 나올까요? 보시죠. 13ppm. 기준치인 50ppm보다 적은 수치. 예. 그러나 1시간 경과 후 다시 측정해 봤습니다. 오.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는 ppm, 102ppm. 가족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는 좀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치가 50인데요. 네,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다시 해봤습니다. 밀폐된 집안이라고 가정하고 지켜본 결과 이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O 농도가 800ppm. 정도가 이제 되었을 때는 스크롬이라든지 두통 2시간 이내에 실신에 이르게 됩니다. 12,000ppm 정도로 아주 높게 되면 1, 2분 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배기통이 위험한 이유는 불완전 연소 때문인데 연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시켜서 배관 맺겠다든지 배관이 찌그러져가지고 바깥으로다가 배출가스를 못 내보내줬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불안 연소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일 겁니다. 배기통이 막혀서 역류하거나 틈이 생긴 부분으로 빠져나온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면 중에는 장시간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돼서 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보일러를 점검해본 결과 배기통에서는 위험성이 우려되는 미세먼지와 불순물을 확인했는데 꼭 기억해야 할 예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일러 앞에는 환기창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환기가 되게끔 새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보일러를 이용하기 직전에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유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다면 AS센터로 곧바로 연락하셔가지고 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 일산화탄소가 역류해가지고 예. 혹시라도 이게 쭉 중독이 되면 상상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뭐 작동이 멈추거나 센서가 들어오니까 네. 확인할 수 있는데 배기통은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배기통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 아, 밖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형질이 변형될 수도 있고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배기통 이음새를 우리 주부들이 급하다고 석고붕대를 이용해서 막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산화탄소 자체가 산소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 낮은 농도라도 이렇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우선 경증에서도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머리가 잘 안 움직여지거나 근육마비 증상이 있으면 심한 거니까 빨리 병원에 옮기셔야 되고요. 이 옮기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충분히 유지하고 바람을 잘 통하게 하고 또 체온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담요를 덮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네.